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업그레이드된 직무 훈련을 지원하고 있는 전국의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 중 한 곳의 담당자들 오셨는데요. 환영합니다. 2022년에는 구독자 만 명 가자! 네, 챔프마을 주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하연입니다. 자, 오늘은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 한국노총 대한상의 컨소시엄 담당자분들 오셨는데요. 바로 소개를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릴까요? 네, 저는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대한상공회의소의 조준원 팀장이라고 합니다. 아, 팀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센터장님도 직접 소개 부탁드릴게요. 아, 예. 저는 한국노총에서 중장년훈련센터 센터장을 하고 있고요. 아. 현재는 산업전환 센터장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와 노사 간에 협력을 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두 분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먼저 가장 궁금한 게 한국노총 대한상의 컨소시엄. 약간 생소하기도 하거든요. 어떤 곳인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저희 대한상공회의소의 경우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노사 상생 기반의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지금 이행 중에 있습니다. 내연기관에서 전기자동차로 전환하는 등의 산업구조 변화는 기업과 근로자에게 많은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네. 저희 대한상공회의소에서는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를 통해 친환경 자동차 및 발전 분야 기업의 재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산업전환 동향 등의 인사이트 훈련, 그리고 CEO 및 관리자를 대상으로 인식 개선 세미나 등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전기차로 차를 바꾸고 싶거든요. 이제 많은 분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 산업 구조에 대한 변화가 일어날 텐데 여기에 대한 지원을 해주시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노총이 같이 이렇게 협력해서 일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같이 하는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이게 오해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직무전환이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조합원들, 즉 근로자들, 노동자들이 이걸 오해하지 않게끔 한국노총에서 주도적으로 그분들을 잘 설득하고 협력 사업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아, 그러시군요. 근데 두 분 오늘 너무 네. 떨리시나요? 아, 많이 떨립니다. 지금 분위기가 약간 딱딱한 네, 것 같은데 네, 네. 밥 드시고 오셨죠? 아, 많이 먹지 못했습니다. 너무 긴장이 돼가지고. 아, 네. 뭐가 가장 긴장이 되셨나요? 일단은 제가 사실은 방송 출연 처음 하거든요. 아, 네. 네. 그래서 모든 것이 너무 네. 네, 어렵습니다. 그럼 저희 가족분들 꼭 챙겨보실 것 같은데 가족분들에게 한 말씀 하실 수 있는 네. 시간 드릴까요? 네, 저는 집사람하고 네. 저 이제 아들 하나 있는데요. 아들이 지금 고등학교 3학년입니다. 네. 항상 제 집사람 건강, 그리고 우리 아들 내년에 이제 대학 가는데 꼭 원하는 데 잘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와, 스윗하신 우리 팀장님이셨고요. 우리 센터장님도 가족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겠어요? 아, 가족까지요? 저는 뭐 네. 아들 뭐 둘 있고 또 뭐 와이프 있지만 아들들이 뭐 나름대로 취업을 했기 때문에 네. 그건 뭐 걱정거리 없이 취업을 좋은데 하셨나 봐요. 걱정이 아니 뭐 좋은 것보다도 알아서들 취업을 잘 하고 있었으니까. 알겠습니다. 다시 네. 이야기로 돌아와서 네. 사실 산업전환에 기존 노동자들 이 좀 민감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런 협업이 진짜 좋은 것 같은데 혹시 이 외에도 한국노총 대한상의 컨소시엄만의 장점 같은 게 있을까요? 저희 상공회의소 내에 저희가 부산, 인천, 광주, 경기, 충남, 전북 6개 지역에 네. 저희가 그 인력개발원이라고 하는 훈련기관을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전국적으로 다 커버해서 운영할 수 있는 게 가장 큰 강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국 어디서나 네, 이런 맞습니다. 지원을 해주고 있다. 너무 좋은데요. 네, 이번에는 우리 취업을 잘한 두 아이를 가지고 계신 센터장님께 여쭤볼게요. 어떤 일을 주로 맡고 계신가요? 제가 그 현장을 또 우리 사업장을 돌아보니까 이 산업 전환을 하게 되면 내 일자리가 없어지지 않느냐 그런 심적인 부담을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지금 하는 일은 일자리를 창출하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분들을 더 만나서 이런 사업은 이게 아니고 또 우리가 컨설팅이라든가 또 실제적으로 그분들을 교육을 시키면 오해가 해소된다 생각하고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이 여기에 출연하신 특별한 이유, 목적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뭐 어떤 이유일까요? 아직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를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지금 많고요. 산업전환에 따라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이 지원을 많이 못 받고 있는 사실 실정입니다. 이제는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요. 이러한 어떤 다양한 지원을 저희 대한상공회소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이 함께 컨소시엄을 체결하고 지원 중에 있습니다. 변화가 필요한데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면 저희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에 문의해 주시면 저희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산업전환이 현실이잖아요. 뭐 여기에 적응하고 변화를 해야 되는데 돈도 많이 들고 노하우도 필요하고 많은 기업들이 좀 참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러려면은 공단이나 허브사업당 같은 지원기관들의 도움도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저희 방송 신혜수들이 보고 있거든요. 그분들에게 혹시 하고 싶은 말씀 있다면은 시원하게 하실 수 있는 기회 드리고요. 저희 편집 하나도 안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저희 공동훈련센터를 위해서 지금 많은 지원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한 가지 뭐 이 자리를 빌어 부탁을 좀 드린다라고 하면 사실은 기업들이 아직 정부에서 지원하는 이러한 어떤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 같은 이러한 어떤 지원 제도를 잘 말지 못하는 부분이 많아서 홍보를 좀 더 많이 해주었으면 하는 부탁을 좀 드리고 싶고요. 지금도 사실 많은 홍보를 하고 있는데 사실 온라인 시대예요, 지금은. 하지만 TV를 활용한 공익 광고 같은 경우에도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홍보에는 참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TV 광고 해달라. 네, 맞습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듣고 계시죠? TV 광고 꼭 되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센터장님도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시원하게 해주세요. 저야 하고 싶은 말은 뭐 한강의 모래알보다 더 많습니다.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것은 노사 협력 사업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한쪽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우리는 이 사업을 또 조합원들이 직장을 잃지 않게끔 또 없어지지 않게끔 항상 우리가 협조를 하고 있다는 것, 또 우리가 조합원 편에 서서 근로자들 편에 서서 사측하고 오해 없이 싸움 없이 직장을 유지시키는 게 우리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두 분 시간 내주셔서 너무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같이 저희만의 인사가 있거든요. 이거 하면서 마무리를 해볼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주세요.